사흘 동안 시신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그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영혼 혼례식이라니 나는 영조의 아비다. 세태가 달라 며느리가 홀로이면 시아버지가 짝을 구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사랑의 묘약 지연이 성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1. 아침 햇빛이 창가에 머문다. 비둘기가 화해단 가지에 날에 접는 게 벽에 드리워진다. 처음 아파트를 지을 당시 심은 화해단 꽃나무가 20년이 지나자 우듬지가 5층까지 뻗어 4월이면 송이송이마다 진분홍으로 피어오른다. 해돋이와 노을질 즈음엔 그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 동양화를 그린 듯 정감을 일으킨다. 수인은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거실로 나온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헝겊을 가위로 오른다. 조각볼을 만들기 위해 쓰다. 딸들도 거실 벽에 등을 기댄 채 재할 일을 한다. 누가 나를 모델로 스카우트 한대나? 정희가 손거울을 들여다본다. 비쩍 마른 몸매에 키는 갈대 같은데 당키나 해? 책을 보며 문희가 퉁을 준다. 뭘 모르셔? 그게 모델의 우선순위란 걸? 정희가 문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진다. 문희는 서울대학교 법대생이고 자신은 이름도 낯선 대학교의 의료학과생이다. 재수의 삼류대학생이란 지옥을 만회하고 싶었지만 조모도 엄마도 반대했다. 더욱이 몇 분 앞서 세상에 나왔다고 언니라 불리는데 동생 아래 학년이 되는 건 정희 자신이 마다해야 할 상황이었다. 행동에서도 정희는 문희에게 모멸감을 느꼈다. 수다쟁이는 과묵한 자에게 책 잡히기 쉬웠다. 쌍둥이라도 두 자매는 외모도 닮지 않았다. 언니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리부리했다. 동생은 작은 몸매에 곱상했다. 요랬다 쏘랬다 참 변덕도 많아. 인류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야단 떨더니 모델은 또 뭐야? 문희가 청희의 발목을 잡는다. 몽상가에 독창성이라고는 없잖아. 책만 들춰본다고 세상 물정에 밝을 줄 알았다간 낭패당해. 사법고시 1차 합격되었다고 너무 포움재지 마. 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잘도 빼앗더라. 내가 엄마 품에 안기면 콧물 눈물 짜며 보호받으려고 앙탈 부리질 않나. 내가 밤잠을 설쳐가며 수놓은 수예품을 훔쳐간 제가 수놓은 것처럼 속임수를 안 쓰나. 사기꾼이 바로 너잖아. 청이신 야심만만하고 사교성이 뛰어난 건 좋은데 동생은 지를 겸비했지만 난 미를 겸비했잖아요. 지식은 평생 동안 천천히 쌓아올려도 시간이 남아돌지만 잘생긴 건 타고나야죠. 하며 자랑한다고 누가 알아줘? 인간은 모름지기 속에 든 게 있어야 대접받는 게지. 문희가 청희를 시로 예우한 건 언니를 대접하란 조모의 훈계를 듣고 나서였다. 오나가나 왜 이리도 시끄럽게 굴지? 걷는 방에서 나온 채희가 모든 발로 뛰어 마루가 쿵 울린다. 넌 좀 긍정적일 수 없니? 청희 뒤이어 문희도 말참견을 한다. 걸핏하면 신경질 부려 분위기 흘려놓잖아. 아웅다웅 하다가도 단박 의기투합한다. 애당초 나도 누구랑 쌍자 돌림으로 태어날 걸 잘못했나 봐. 채희가 거실 벽에 걸린 칠판에 색분필로 쌍둥이를 그리고는 쌍쌍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수험생이라고 언제까지나 뜨받든 받는다고 꿈도 꾸지 마. 막내라고 엄마가 마냥 오냐오냐 하며 널 치마폭에 가릴까 보냐? 위아래를 알아야지. 우리가 가만히 둘성 싶어?
안 그래, 언니? 성희가 성희에게 동의를 구한다. 언니가 우리 하소연을 들어줄 리 없지. 오로지 약혼자 생각뿐이잖아. 성가시게 굴면 혓바닥 굳어져. 모니가 성희 보고 눈을 찡긋한다. 새삼스레, 우린 친구 사이야. 성희가 변명을 하자 정림 여사가 충고한다. 남편은 어디까지나 남편이야. 친구 같은 남편으로 우대해야지. 친구 같은 친구로 대접하면 안 돼. 너는 남편에게 친구 같은 아내도 나쁠 리 없지만 아내다운 아내가 최고의 덕목이란 걸 명심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던 신문을 소파 옆에 두고 성희가 자세를 고쳐 앉는다. 큰언니, 아내다운 아내가 뭔 줄 알고 네네 하는 거야? 제이가 토를 단다. 순종, 물론 무조건 순종은 아니야. 그가 원하면 곁에 있고 그가 싫어하면 멀리 떨어졌어도 그를 위해 돕는 것. 아래송한 표정을 짓던 제이가 별것 아니네 라는 눈짓으로 큰언니에게 맞선다. 난 또 뭐라고. 순애보의 일편단심, 백이종군, 정절 또 뭐지? 그런 심파극에 춘향이 웃든지 테스가 울든지 하겠어? 난 질투라고 봐. 소유욕 없는 아내가 어딨냐? 질투의 기본이 뭔 줄 알아? 빼앗는 거야. 남의 것을 빼앗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고 말걸? 정의가 제이의 의견에 대응하자 정림 여사가 제재를 가한다. 질투도 유유적절하게 부릴 줄 알아야지. 질투란 자극이 없다면 부부 사이에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란다. 질투도 아내다운 덕목이야. 야, 우리들의 조모님, 새삼 감탄의 면류관을 씌울까봐. 문희의 부추김에 일제히 웃음을 터뜨린다. 난 오직 주고받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쳤는데 그가 내게 그러지 못한다면 끝장 아니겠어? 정의가 열변을 토한다. 누가 다혈성 아니랄까봐 벌써부터 얼굴에 핏대 올리긴. 문희의 빈잔을 듣고 정의가 다그친다. 그럼 아우네의 고매한 연애론 한번 펼쳐보지. 정의가 문희를 아우네라 부른 건 아우라는 살가운 표현에다 네를 붙여 언니보다 한 수 아래임을 강조한 눈침이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순종하든지 질투하든지 기브앤테이크인지. 안팡직의 요소 숙녀 흉내라니. 나의 적수는 바로 너야. 내가 고시 공부한다고 골방에 틀어박힌 사이 난 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남을 낚을 테야. 아우네나 나나 최후 보루는 남자 잘 만나는 거 아니야? 그건 성희 씨 생각이고 난 달라. 최후 보루를 남자 잘 만나기 위한 거라면 여자 일생이 너무 허무하잖아. 남자들이 날 만나기 위해 저절로 제 발로 걸어오게 해야지 여자가 남자 낳기 위해 나선다는 것도 꼴불견일 텐데. 열 마디 수다보다도 말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를 지닌다든가. 약이 바짝 오른 성희에게 제이가 더욱 화를 돋운다. 내가 쌍을 안 달고 혼자 태어나길 잘했지. 맨날 티격태격하다 빛나는 청춘을 허송세월 한다면 나만 손해보잖아. 재수까지 하는 주제에 까불어 까불긴. 정의가 주먹을 불끈 쥐는데 제이가 재빨리 수인의 품속으로 파고든다. 답이다가 그러더라. 정의가 몸매도 나무랄 데 없고 천보의 자질도 타거나 모델로는 안성맞춤이라고. 모델 수업받게 해 전속 모델로 삼고 싶대. 정림 여사가 수인의 눈치를 살핀다. 답이다는 수인의 중마고 윤진영이다. 정의가 의상학과를 전공한 것도 의상실 마담인 진영의 조언을 받아서였다. 어머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도 동감입니다. 수인이 수긍한다.
신여성 우리 여사님이 허락하신 거로군. 송이가 홀짝홀짝 뛰고는 조모의 몸을 얼싸 안는다. 세희가 걷는 방으로 가서 기타를 가져오고 송이가 거실에 놓인 피아노 앞 의자에 앉는다. 화해당이 피면 우리 사랑을 하고 파요. 화라락 타오른 꽃잎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둘기가 날아와 벽에 동양화를 그리고 우리 가슴에도 진홍빛 꽃잎들이 하트를 새기네. 기타와 피아노 가락에 맞추어 가족은 합창을 하고 청이와 문희는 춤을 춘다. 열린 창을 통해 화해당 가지가 실내로 뻗어 꽃잎들이 하나씩 둘씩 흩날린다. 2. 다비다 의상실은 삼성동에 위치한 중세기 사원 같은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다. 수인이 의상실 안으로 들어선다. 발바닥에 못이 박힌 줄 알았는데 웬 바람이 불었어? 진영의 인사말에 수인이 반박한다. 바람은 무슨 바람? 닥터 정이 여길 찾아왔더구나. 우리는 배꼽을 쥐고 웃어댔지? 오줌싸개 동무는 나이도 타지 않고 주름도 안 생길 줄 알았다면서. 인간이 평등한 건 골고루 나이 먹고 어쩔 수 없이 늙고 도리 없이 죽는 게 아닐까? 진영은 앞으로 훈종과 수인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머릿골이 아프다. 그들이 오래도록 멀리 떨어져 마음을 놓았는데 훈종의 귀국으로 둘 사이는 다시 시작의 조짐이 보인다. 유행을 앞선 디자이너는 시냇가에 뿌리박은 나뭇잎처럼 싱싱한 줄 알았는데 수인이 말머리를 돌린다. 실내 가장자리 벽에는 진영이 패션쇼를 열고 난뒤 모델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시선을 끈다. 바람 바람 바람. 더 이상 작은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내일을 향한 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나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작업이 이루어진다. 너네들 때문에 기도로 치유 중이야. 진영이 훈종과 수인, 미란의 삼각관계를 들춘다. 미란은 수인과 진영의 여고 동창이다. 진영에겐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들이다. 미란은 진영에게 눈을 부라리며 선언했다. 수인과의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우스꽝스런 발언을 하더라, 닥터 정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너랑 결합하고 말겠대. 난 모멸차게 쏘아붙였지. 다른 건 몰라도 수인네 집안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랜만에 만난 오줌싸개 동무에게 결례 좀 했지 뭐. 네게 그딴 소리 듣기 위해 온게 아니야. 부유층과 혼삼했고 보니 나도 멋좀 부려 부티내고 싶잖아. 고객이 찾아오셨는데 장사 이속이나 올려야지. 다만 이 얼떡이가 충고하는 건 과거의 악몽을 다시 재현하지 말자야. 어? 알았지? 진영은 수인의 몸치수를 재기 위해 줄자를 든다. 훈종이 파리로 간건 군대 갔던 형이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되어 돌아오고 난 뒤였다. 부모와 누나들이 병구안을 했지만 차라리 죽은 목숨보다 못했다. 언제 무슨 괴이한 사건을 저지를지 모를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정신이 멀쩡해 고분고분하다가도 수 틀리면 시칼이나 낫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려 덤벼들었다. 상대방은 평소에 그를 올곧장케 여긴 주민들과 훈종이었다. 주민들은 타인들이라 달리 대할지라도 동생에겐 너무한다고 이웃들이 쑥덕였다. 자라면서 성적도 동생에게 뒤떨어지고 행동도 못한 데 대한 자격지심이 겹친 결과라고도 했다. 훈종은 자신이 의학도로서 형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 형은 정신장애자이면서도 부모에 대한 예우는 각별했다. 이웃들은 혼이 나가도 효자 노릇은 여전하다며 효자는 하늘이 알아준다고도 쑥덕였다.
동생의 발자취를 찾아내는데도 선수였다. 죄인처럼 동생은 도망자였고 형은 추적자였다. 훈종의 가족 내력을 알게 된 지도교수가 외국 유학을 권했다. 다른 이유는 당국의 감시를 받아서였다. 대학 선배가 주관하던 민족구국열사대란 친목단체에 가입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 단체를 이끌던 대학 선배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감옥으로 끌려갔다. 훈종도 경찰서로 잡혀가 조사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나왔다. 그런데도 계속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민족구국열사대 회원들 중에서 북한에 갔다 온 회원이 경찰에 잡혀 수사받은 사실이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다. 실제 한 회원은 그에게 북한으로 밀항하자고 꼬드겼다. 그는 타인을 만나는 것이 무서웠다. 형에게 쫓기는 것도 중마고우 하석재가 파리로 오라고 권유한 것도 자극제였다. 하석재는 K신문사 파리 특파원이었다. 그가 수인의 보금자리로 찾아가 동거에 들어간 건 의대 본과 2학년에 접어든 초봄이었다. 수인은 흑석동 달동네 맨 꼭대기의 벽돌집 방 한 칸을 세낸 자취생이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부친은 교원 노조에 가담했는데 적색바람을 타고 불명예 퇴직을 당했다. 유달리 교직의 긍지를 지녔던 이덕재 씨는 교원 노조가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한 친목단체로 여기고 가담한 것이 화근이었다. 직업을 잃은 이덕재 씨는 한동안 사업가로 변신했으나 재산을 날리고 지병으로 세상을 떴다. 수인은 야간대학교 국문과에 다니며 낮에는 친척이 경영하는 명문 출판사의 근무에 학비를 벌었다. 훈종은 오남매중의 차남이었다. 부친이 붙여준 농산물 외에 도움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 점 훈종이 명문 출판사를 찾아간 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수인을 통해 그 출판사에 근무한 훈종은 누울 자리도 없이 수인의 자취방을 방문했다. 겨울이면 어떻게나 추운지 그릇에 든 물이 밤새 얼음이 되었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했다. 서로의 몸 온기가 아랫목이었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화를 얻은 기분이었다. 훈종이 파리로 유학 가기 전날 밤 그들은 자취집 지붕 위로 올랐다. 그들이 옥상을 즐겨 찾는 건 하늘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던 우월감이었다. 달동네 주위에 그 옥상보다 더 높은 곳은 없었다. 그들은 여름이면 고무호스 물줄기로 옥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늘나라를 관찰했다. 그러면 다른 우주인의 거울처럼 다가오기도 별은 그들이 다룬 악기처럼 고운 소리로 어서 오라고 손짓하듯 했다. 내가 곁에 없어도 얌전히 있어야 돼? 훈종이 달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까? 넌 내가 오직 너만을 위해 화살을 쥐고 있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자리만 잡으면 곧 부를게. 저 달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빛이 되듯 우리 사랑도 변함없을 거야. 훈종은 수인에게 다짐하고 다짐했다. 미란이 언니와 파리로 간 건 서양화를 향한 열정을 저하지 못해서였다. 일찍 부모를 여윈 자매는 겁없이 유학길에 올랐다. 자매가 파리에 생활 터전을 잡은 건 석재의 격려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석재는 미숙의 연인이었다. 정숙하면서도 예술의 혼을 지닌 미숙은 서양화가의 발판을 굳혔다. 석재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도 이루었다. 허영심 많은 미라는 예술의 열정은 저버리고 활락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림 공부보다도 옷과 향수가 좋았다. 남자들과 놀아난 것도
미라는 거리에서 손님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했대. 학원비도 마련하고 옷도 사입고 남자친구들도 만나야 하니 부족한 건 돈이었대. 그 점 훈종이 파리에 왔대. 15평 아파트에서 형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던 미란에겐 훈종의 출연은 구세주와 다름 아니었대. 미란은 훈종과 수인의 관계를 눈치챘대. 그들의 동거는 여고 동창생들의 입에 공공연히 오르내렸대. 석재는 훈종에게 제발 처제 좀 잘 봐달라고 신신당부했대. 아내는 사랑스럽지만 처제까지 보살펴야 할 정도로 생활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대. 한 집에 동거해야 할 까닭은 더더욱 없었대. 최고의 신랑감이니 처제의 수완에 달렸다고 미란을 부추겼대. 미란이 훈종을 유혹한 건 어설한 직업이 마음에 닿아서였대.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어설한 직업은 돈과 명예를 얻을 좋은 직업이었대. 남의 연인을 가로채는 자극성도 자신의 성격과 맞았다. 미라는 자주 훈종의 아파트로 드나들었다. 가사일을 돕는다는 핑계였다. 그런 어느 날 밤 훈종이 술에 취해 귀가했을 때였다.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오전에 왔는데 자정이 넘었지 않습니까? 마치 훈종이 기다리게 한 것처럼 미라는 원망 섞인 어투로 넘겨짚었대. 기다리다니. 순간 훈종의 눈 속에 수인이 떠올랐대. 그래,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훈종은 수인인 줄 착각하고 미란을 껴안았대. 그 순간을 놓칠 세라 미란은 훈종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대. 미란은 연적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혼신을 쏟았대. 수인에게 온 편지를 훈종 몰래 감추거나 불태워버렸다. 동거를 믿기로 수인에게 우리는 결혼했다는 거짓 편지도 보냈다. 그들의 결합을 위해 석재와 미숙이 도움을 준 것도 자극제가 되었다. 훈종은 미란이 싫지도 좋지도 않았다. 관심 밖의 여자라도 당장 필요한 존재인 건 분명했다. 욕성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자를 구하면 되었다. 가사에 필요한 일이라면 도우미 아줌마에게 맡기면 되었다. 병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해 돈에 쏟을린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외국 생활 중에 허전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내 나라 여자가 필요한 점이었다. 언어와 생활이 다른 타국에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발판을 굳힌 저력도 거기에서 나온 거라고 믿었다. 시골 생활에 뿌리 박힌 그가 다른 여자들을 마다하고 수인을 연인으로 맞이한 것도 고향 여자란 맥락이 다서였다. 처음에 훈종은 한사코 달라붙던 미란을 설득했다. 수인이 나의 아기를 배했다고 했다. 임신 중이면 어때요? 수인이 파리에 오면 내가 비켜놔도 늦진 않겠지요? 미라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굴었다. 날이 갈수록 훈종을 일생의 반려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파리에 간 지 1년쯤 지났을까. 훈종은 수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인의 소식을 알 수 없어 진영에게 전화를 했더니 알려준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동안 그는 너무 바빴다. 어학이란 학문도 버거운데 불어를 익히기 위해 어학에도 열정을 쏟았다. 미란이 곁에 있는 것도 방해가 되었다. 비록 미란이 그의 영을 사로잡지 못해도 육은 만족시켜 주었다. 아무리 수인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그리 갈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수인이 그의 씨를 잉태 중이어서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았다. 수인이 결혼을 하다니. 뜻밖의 소식에 붕괴한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대학로 학일 다방에서 훈종은 수인을 만났다. 대학 시절에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다.
나무 계단을 오르면 다락방 같은 다방 위층 벽에 스트라빈스키와 체플린의 사진이 걸린 것도 예전의 분위기를 상기시켰다. 수인한 성의를 낳고 100일이 지났음에도 얼굴이 푸석푸석 붓고 해쓱한 모습이었다. 나의 씨를 낳기 위해 그만한 고통을 겪고 인내했다면 나는 너를 위해 무슨 고통이라도 달게 받으리라. 훈성한 수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사력을 다할 때 자신은 미란과 침대에서 뒹굴었을 거라 여기자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그러면서도 훈종은 저기를 품고 수인을 쏘아보았다. 수인도 저기를 품은 눈길로 맞섰다. 그제야 훈종은 그들 사이를 가로막던 진짜 회방꾼이 누구란 걸 터득했다. 훈종은 걸림돌을 제거하러 왔는데 자신이 독거미를 키웠던 사실을 깨달았다. 미안해, 오해였어. 우선 잘못부터 시인하고 볼 일이었다. 그런다고 이제 와서 어떡하지? 수인이 되물었다. 왜 진실을 피하려고 해? 누가 먼저 진실을 저버렸어? 수인은 초연하면서도 냉담했다. 파리에서 예까지 왔다면 만사 제쳐두고 수인이 따라 났을 줄 알았다. 훈종은 참을 수 없어 탁자를 쳤다. 어떻게? 뿌리채 뽑아 부숴뜨려야 된다? 남에겐 인격조차 없다고 여긴다면 오산이야. 수인도 맞섰다. 유순한 연인의 변모에 훈종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이러다간 수인과 나의 피부치를 영원히 잃어버린다. 그는 강박에 사로잡혀 아껴둔 것을 보물처럼 꺼냈다. 우리 아이와 파리로 가서 살자, 어? 수인의 입술이 사탕 빠는 것처럼 입맛을 다시더니 오물하셨다. 뭘 간직하고 싶다든지 성욕에 일면 행한 버릇이었다. 그 낌새를 놓칠세라 훈종도 뻐근해온 아랫돌이 압박을 저하며 속삭였다. 우리 아이는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면서 길러야 하잖아. 서울보다도 파리가 아이 기르기에 훨씬 좋은 곳이라고. 연인의 풍만한 유방을 보고 훈종은 주체 못할 성욕을 느꼈다. 탱탱 부어오른 저통은 나의 피부치와 나누어 가질 우리 부녀의 것이다. 훈종은 다른 자의 손이 저 저통을 만지고 입술을 들이댔을 거라 여기자 질투와 소유욕으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미라는 여자 두 번 울리지 마. 그런다면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이미 아이는 한시 가문의 호적에 올랐어. 수인이 다부지게 쏘았다. 누구 마음대로? 내 허락도 없이. 아기의 친권자도 아빠도 나야. 나 아니고 누구란 말이야? 우리 피부지 않고 파리로 가자. 어? 수인아. 훈종은 거듭 애원하고 애원했다. 난 그이가 아니었으면 사는 의미조차 잃었을 거야. 거듭 말하지만 안 돼. 마침내 수인의 입에서 나온 화살이 그의 가슴팍을 꿰뚫었다. 3. 창경궁뜰에서 아이들이 청백으로 나누어 달리기를 한다. 교사들이 든 확성기의 소음과 원아들 환호성이 행인들의 귀전을 울린다. 인기척에도 놀라지 않던 비둘기들이 윙윙 울린 확성기의 소음에 파드득 날아오른다. 수인은 향원성이 바라보이는 연못 옆 어사에 앉는다. 훈종이 수술이 끝나면 온대서 옆 빈자리는 가방을 놓아두었다. 아직 성희에게 훈종의 귀국을 알리지 못했다. 곧 결혼식을 치를 성희에게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되었다. 더욱 걱정인 건 훈종의 출연으로 일게 될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였다. 그렇다고 훈종이 딸을 만나고 싶다는데 거절하지도 못했다. 아니, 거절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혈연이란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할 인간의 맥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긴 해도 수인은 훈종에게
멀리서 성의 모습만 보게 하리라 단단히 벼른다. 부녀끼리 만날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게 바깥 사돈 될 강인평 변호사에 대한 예의이며 신뢰였다. 강 변호사는 수인이랑 담을 사이에 두고 자란 오줌싸개 동무였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에도 단짝이었다. 훈종과 수인의 관계를 알던 강 변호사는 훈종이 파리로 떠나고 수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성희를 친딸처럼 여기고 보살폈다. 성희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도 앞장섰다. 수인은 아직 임평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했다. 그런데 친부라고 선뜻 훈종을 성희에게 안내할 자신도 없었다. 와, 와, 아이들의 함성이 터진다. 원아들은 청백으로 편을 나누어 양쪽으로 갈라선다. 뒤이어 그들이 짝과 함께 모두 뒤을 뛰어 중앙의 깃발계로 가서 줄에 매단 과사를 입에 물고 오는 놀이다. 뒤죽박죽 선 아이들의 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부산스레 움직이는 성희의 얼굴도 빨갛다. 길게 늘어진 수양부들 가지가 수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 아래 연못에는 수련 사이로 금붕어가 헤엄치며 수인의 그림자 뺨에 입을 맞춘다. 신혼부부가 연못가에 서서 카메라 앵글을 돌린다. 저 녀석 자기를 닮아 우량 체질인가 봐. 금붕어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더니 신부가 던진 먹이를 날름 삼키고는 다시 물속으로 사라진다. 수련 위에서 맴돌던 잠자리가 훌쩍 건너뛰어 둥글 넓적한 연잎사귀에 앉는다. 저 잠자린 널 닮아 말라깽이? 되묻던 신랑이 외친다. 왔다, 빨리 쉬었다 눌러. 신랑이 오므렸던 연꽃이 벌어진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다. 수인은 목이 잠긴다. 신랑의 얼굴에 한 얼굴이 오버랩 되었어다. 그날도 수인은 연꽃이 금붕어의 기지개에 파르르 떠는 것을 지켜보았다. 인기척에 고개를 드니 웬 청년이 자신을 향해 카메라 셔틀을 눌러댔다. 누구시죠? 타인을 몰래 찍는 건 결례 아닌지요? 수인은 청년을 쏘아보았다. 배경과 모델이 마음에 들어서요. 원하신다면 필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청결한 차림새의 동안이었다. 잠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날따라 고궁에는 손님들이 많았다. 수인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리를 비켜 앉았다. 낙엽이 질 무렵이면 이 연못에도 가을거지 하지요? 가을거지라뇨? 밑바닥까지 훈련 대청소랍니다. 나룻배를 타고 뜰망으로 연못을 뒤져 거둠질 한 것에는 별 것들이 들었더군요. 소주병, 깡통, 수저, 지갑, 볼펜, 수첩, 안경, 비녀까지. 비녀는 여염치 부녀들이 쓸 수 없던 큰 용잠이었죠. 용잠이라면 수인의 귀가 번쩍 뜨였다. 고궁의 연못에서 용잠이 나왔다면 필시 왕비가 사용했던 것이리라. 민황후의 조난지가 저기 아닙니까? 청년이 손짓한 곳에는 회색 두루마기 입은 노인이 명성황후 숙모비 앞에서 고개를 숙여렸다. 옳지, 이 비녀야말로 민황후가 사용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인사동 골동 상품에 들러 감성을 의뢰했더니 망신만 톡톡이 당했습지요. 어떻게 연못 속에 모조품이 들었을까요? 사극에 출연 중인 연기자가 잘못 빠뜨린 그래요. 그날의 수학은 평년작도 못 되었지요. 청년도 수인도 웃었다.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인가요? 두어 달 근무했습니다. 그 외에 참 많이도 떠돌아 다녔죠. 구두 닦기, 차 세차, 세탁소 직원, 고궁 청소부 등 직업 순례자가 되었지요. 직업마다 공통점이 있네요.
깨끗하게 하는 맞습니다. 바로 떼빼기와 연이 닿았달지.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마저 청음이군요. 청산 계곡을 찾아다니며 발성 연습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얼 하시나요? 민속학 강의.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해 문화재 전문 요원으로 채택되어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잇따라 밥을 굶지는 않습니다. 한때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어머님의 반대로 그만두었지요. 직업을 순례한 것도 배우 수업의 보탬이 되고자 한 몸부림이었는데 환경을 청결하게 하듯 내 몸속의 때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참 연극인이 될 수 없거든요. 나도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극단에서 단역 출연도 해보았습니다. 어쩐지 다르게 보였어요. 호수를 내려다보던 옆모습이 제가 모은 소품 중에 옛 비녀도 있는데 지금 당장 가져와 그 긴 머리채를 탈에로 엮어 꽂아드리고 싶군요. 청년한 수인의 눈치를 살피고는 진지하게 고백했다. 괜찮으시다면 그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지우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날 수인은 파리에 유학 간 미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훈종 씨와 내가 곧 결혼하는데 앞으로 편지 따위는 보내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파리로 가서 자리 잡으면 곧 부르겠다던 훈종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는데 수인은 아픔을 달랠 길 없어 고궁을 찾았던 것이다. 수인이 훈종과 미란이 동거 중임을 알게 된 건 임신 7개월째였다. 디자인 공부하기 위해 파리에 갔다 온 진영의 입을 통해서도 그들이 동거 중이란 사실을 알았다. 수인은 그의 배신에 절망했고 자살의 유혹까지 받았다. 그런 수령의 굴레에서 헤어난 건 생명을 향한 애착이었다. 혼자 죽을 용기는 있어도 둘이 죽을 결단은 없었다. 생활이 어려워 엄마와 남동생의 생계와 학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었다. 주열은 주말이면 수인의 자취방을 찾아와 시간을 보냈다. 훈종에게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이었다. 수인 씨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지우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열이 거듭 강조했다. 우린 이웃으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릴 사이였으면 해요. 수인은 친구 이상은 아니기를 원했다. 주열은 다른 방향으로 풀이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누린 동반자야말로 평생의 반려자 아닌가요? 시로라기 하나도 잡고 싶었던 수인은 주열의 호의에 길들여 갔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훈종은 암흑이었고 주열은 밝음이었다. 날이 지날수록 흑백의 논리는 분명해졌다. 태아가 나를 손짓 발짓하며 응석을 부리는군요. 아빠, 아빠라고요. 주열이 만삭에 이른 수인의 배에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청혼했다. 그건 안 돼요. 우린 이대로 지내는 게 좋아요. 미혼모로 아기를 기르는 것보다 나의 아내가 되어 아기를 기르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순간의 충동으로 일생을 거르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주열 씨보다 내가 더 못 견딜 날들이 많을 겁니다. 청혼을 거절하면서도 행여 주열이 멀리 달아날까 봐 수인은 조바심까지 냈다. 만삭이 되어 주열은 수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마침내 산실에서 피부치를 품에 안고 주열이 미소를 보냈을 때 피부치를 아는 훈종을 떠올릴 이유가 없었다. 날마다 주열은 병원을 방문했다. 옛 비녀를 가져와 수인의 긴 머리채를 탈에로 엮어 꽂기도 했다. 썩 잘 어울린다며 주열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두어 달이 지나 주열은 청혼했다. 아기가 내게 윙크하는군요. 아빠라 부르고 싶다고요. 어머님도 우리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외아들이 수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자 정림 여사는 방해해 보았자 모자 사이만 벌어지겠다 싶어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다. 어쩌겠나 내 아들이 마냥 고집을 피우는데 어미가 저 줄 수밖에. 정녕 며느리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미 행티가 나올 만한데 다행히 당사자가 내 마음에 들어 예절도 모르고 행동에 뭐가 난다면 난 별 수 없이 아들과 등졌을 게야. 정림 여사는 성의를 한시 가문 호적에 입양시켰다.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였다. 아무도 몰래 감쪽같이 해치운 거라 친척과 이웃들은 성의를 정림 여사의 친혈육으로 알았다. 정림 여사는 수인을 며느리로 인정해도 사랑하진 않았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대했다. 그러나 성인은 달랐다. 혼신을 기울이며 애정을 쏟았다. 따지고 보면 그 사랑마저도 진정 외아들을 사랑한다는 당신의 권위를 위한 보호막일 터였다. 비둘기들이 취향교에서 노닥거리더니 향원정 지붕 위로 날아간다. 수련 잎사귀에 머물던 잠자리들도 공중으로 날아오른다. 취객이 기역자로 구부린 소나무를 향해 돌팔매질을 한다. 조약돌과 솔방울이 연못으로 퐁당 떨어진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돌을 던지시오? 순시 중인 경비원이 취객에게 항의한다. 저절로 떨어질 솔방울을 앞당겨 떨어뜨린 것도 죄가 된답디까? 취객이 입심 좋게 받아 넘긴다. 수인이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기려는데 훈종의 운전기사가 다가온다. 급한 수술 환자가 있어 약속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정갈이다. 당신 아이, 우리 아이, 나의 아이. 1. 지열로 후끈 달아오른 거리는 찜통처럼 무덥다. 중기는 학원 앞에서 소성인다. 인파 속에서 빠져나온 채이가 중기를 보고도 모른 채 지나친다. 중기는 재빠르게 캔 맥주를 따서 채이 입 앞으로 갖다 댄다. 물배 채우면 더욱 갈증나잖아. 피울 게 있으면 좀 줘. 중기는 얼른 담배 두 개비를 불에 댕겨 하나를 채이에게 권한다. 축하해. 빌보드 안에 들었더구나. 난 성적은 안 오르고 너는 건 담배야. 빌보드란 한빛 학원에서 문과 이과로 나누어 전체 성적 중 100등 안에 든 걸 가리킨다. 그만한 성적이면 인류대학 합격하는 게 쉽다. 학원생이면 누구나 빌보드 안에 들고 싶어 했다. 중기는 빌보드에 오른 성적을 제이의 성적에 보태주고 싶다. 거의 날마다 만났던 제이를 한 학원에서 두 달 동안 만나지 못했다. 마마의 강권에 의해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가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과외 수업받아서였다. 아니 그보다도 제이를 만나면 만날수록 공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앞섰다. 중기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기 위한 이과생, 제이는 불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문과생에 속했다. 그들은 한빛 학원생이지만 강의실이 다른 건물이고 수험생들의 수가 많아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만나기 어려웠다. 두 달 동안 제이와 담을 쌓고 지낸 건 어려운 문제풀이보다도 더한 심한 채찍이요 고된 훈련이었다. 한빛 학원 게시판에 나붙은 빌보드 안에 든 자신의 이름을 보고 만족한 중기는 제이를 만나 대화라도 나누고 싶었다. 어디로 갈까? 그들이 만나면 어뢰 묻기 마련인 질문이다. 오늘은 안 돼. 선약 때문에. 누구랑? 꼭 만나야 할 사람도 아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아니거든. 그런 애매한 답이 어디 있냐? 좋다면 좋고 싫다면 싫다고 또 부러진 분별력의 아가씨가 누군데? 하도 추근추근 따라붙어 거절하지 못하겠더라. 만나기 싫은 사람 저기 오시는군.
제이가 피운 담배를 휴지통에 넣는다. 웃음을 띠며 오던 장윤경이 제이를 보고 표정이 굳어진다. 제이는 중기 엄마를 외면하며 인파 속으로 사라진다.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둘 수 없나요? 중기는 제이와 시간을 못 보낸 게 못내 아쉽다. 널 위해서다. 이 엄마 고생도 좀 알아주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도 윤경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제이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비위가 뒤틀린다. 남자식 믿게 보는 것도 죄라면 죄다. 저를 어디든지 좀 세워주세요. 중기가 분을 사귀지 못해 헐떡인다. 귀청 떨어지겠네. 윤경은 장남보다 차남을 더 사랑했다. 기대 또한 더 컸다. 차남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를 깨우치면 둘을 알았다. 다섯 살 때 한글과 천자문을 익혔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상이란 상은 거의 휩쓸 정도로 공부 잘하던 아이로 인근 바닥에서 이름을 떨쳤다. 남편이 금융회사 회장인데도 회장 사모님이란 존칭보다 중기 엄마란 호칭을 더 소중히 여길 정도로 자식 사랑에 긍지를 지녔다. 준서도 중기보다는 못했지만 수재였다. 회사 모임에 나가면 임원들이 형제를 잘 둔 소감을 이야기해 보라든지 역시 남편 복이 많아야 자식 복도 많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그릇됨이 없다고 부러워했다. 그러면 그저 보통 사람의 아내요, 보통 아이 엄마일 뿐이에요 라고 겸양의 자세를 취한 것만큼 용경을 살만하게 하는 것도 드물었다. 왜 채희를 미워하세요? 중기가 친절하게 나온다. 용경이 장남보다 차남을 더 좋아한 이유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높이 샀어였대. 준서는 화를 내면 잘잘못을 떠나 끝까지 고집을 부려 윤경의 속을 썩였대. 선입견이라 할지 때때로 그런 묘한 느낌이 신통하게도 맞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느낌? 우리 가족에게 누를 끼치고야 말리라는 것.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 형제가 이성의 눈뜰 무렵부터 마마께서는 여하라면 무조건 공부에 방해된다고 전화가 와도 도끼 눈으로 째려보았지요. 성적 올리는 데는 여친이 청량제가 되는 걸 모르세요? 어떻게? 여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신성한 갈망이 공부를 잘한 비결이거든요. 미워할 만해서 미워하는 거야. 복잡다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다. 윤경은 제이가 앙큼한 계집애라 여겼다. 아무리 남자친구 아버지라 해도 나무 남편 이마에 입을 맞춘 것도 정남이 떨어진 행위였다. 며칠 전에 유일투자금융 앞에서 서성거리던 제이를 보고 요망한 계집애라 싶었다. 다행히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 가서 안심했지만 그런 지론을 다르게 바꾸면 어떨까요? 좋아할 만해서 좋아한 거란다라고요. 농담은 사설, 성적이 빌보드 안에 들었더구나. 곧 50등 안에 들도록 해라. 엄마 한이 풀리게.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마마가 만족하려면. 그럼 너희 별칭이 넘버원이었잖아. 용경은 오른손 엄지를 치켜 세운다. 2. 채희는 정금마을 입구에서 발길을 멈춘다. 좁은 골목인데도 들락거린 차량의 행렬로 양쪽에 들어선 낡은 건물들이 폭삭 무너질 것 같다. 큰 길에서 가게가 들어선 골목길로 쭉 올라오면 오른쪽 골목엔 알뜰 슈퍼, 그 건너는 정금 복덕방이다. 복덕방 영감생이는 오지랖이 넓어도 인심이 후에 밉상은 아니다.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드나든 사람들이 마치 성냥갑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개미떼를 연상시킨단다. 70평생 넘도록 정금마을에서 태어나
잠시 일본에서 생활한 것 외에는 이 마을에서 살아 이웃들은 나를 터주할미라 부른다. 외지 사람들은 정금마을이라 하면 옛날에 금이 많이 난 곳이라 여기는데 전혀 아니야. 조선시대 당시 사격장으로 드나들던 남성네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마친 뒤 강나루를 건너기 전에 인원과 장비를 점검했다 하여 정금마을이라 부르던 게 변해서 그리 불린단다. 더러는 한양에서 강나루를 건너 지방으로 드나들던 나그네들이 잠시 쉬어갈 주막이 위치한 산모퉁이 동네라 하여 정금을이 동네라 불리기도 했단다. 체인은 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정금복덕방 안으로 들어간다. 백발이 성성한 풍채 좋은 노인이 체인을 올려다 본다. 노인이 앞장서서 골목길을 건너 알뜰 슈퍼 뒤를 지나자 나지막한 산이 보인다. 노인이 지팡이로 산 끝머리를 가리킨다. 동작봉이야. 저쪽은 갯마리고 이쪽은 배나무골, 여긴 정금마을. 이름만 들어도 옛날 풍경이 되살아난 곳이여. 북쪽엔 국립묘지 야산이 둥지털어 그 땅김으로 틈새도 누린다네. 체인은 노인 뒤를 따라 그러며 왜 내가 얘까지 왔나 싶어 머리가 어지럽다. 단순히 노파의 게임에 이끌린 건 아닐까. 왜 노파는 학원에까지 찾아와 비실비실 그렸을까. 나 또한 나무 눈을 피해 노파를 대했을까. 거북한 자리에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나의 특기인데도 노파는 꼬상꼬상한 늙은이였다. 왜소한 체격에 머리를 꺼멓게 물들이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울긋불긋한 옷도 입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게 아니었다. 할머니보다도 주름이 많아 나이가 더 들어 보였다. 노파를 보고 왜 할머니를 떠올렸을까? 대쪽 같은 성격에 기품 있는 정림 여사에 비해 노파는 검질기고 야박해 보였다. 할머니가 양지에 핀 꽃이라면 노파는 음지에 핀 야생화 같았어. 어쩐지 추억을 간직한 퇴기 같은 인상을 풍겼거든. 할아버지 내연의 처였을까? 할아버지가 바람 피웠다던 이야기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아니야. 할머니라면 충분히 진실을 백지로 돌릴 수한 가잖아. 체인은 자신에게 차가운 조모의 근엄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래 맞아. 노파는 내가 여기 온다는 사실을 할머니에겐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 할머니가 부렸을 씨앗샘은 어떤 걸까? 모든 것을 알아내 엄마에게만 슬쩍 알려야지. 엄마와 나만 통한 은밀한 미소로 콧대 높은 신여성을 골탕 먹여야지. 제이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그들은 좁은 비탈길을 올라 벽돌집 앞에 선다. 할미는 어디 갔나? 코빼기도 볼 수 없군. 복덕방 영감이 지팡이로 철제 대문을 탕탕 친다. 왜 없긴 없어 영감탱아. 입이 궁금해 올라왔나? 발이 간지러워 찾아왔나? 노파가 대문을 열고 나와 제이 어깨를 감싼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마루에서는 중년 사내가 노인에게 꾸벅 절을 한다. 고양이 사업은 잘 돼가나? 고양이 고기를 개고기로 속여 파는 세상이라 말세지 말세야. 노인이 혀를 껄껄 찬다. 없어서 못 팔지요. 호랑이 뼈다귀를 못 구워 먹는데 고양이 고기라도 먹어야 살맛난 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양기도 두고 신경통과 관절염엔 그저 그만이랍디다. 어른께서도 시식해 보실래요? 마당 서쪽 귀퉁이엔 연탄 화덕이 놓였고 찜통에는 김이 새어 나온다. 바로 그 옆 철조망 안에서 고양이 무리들이 바깥을 내다본다. 겁에 질린 눈동자를 굴리며 바람을 타고 재래 화장실에 쓴 똥오줌 냄새도 풍긴다. 체인은 토악질을 가까스로 잡는다.
극을 먹고 양기한 도도도 현역으로 뛰니 염려 놓게. 노인이 지팡이로 돌멩이를 힘껏 내리친다. 돌멩이는 공중에서 원을 그리더니 마당 동쪽의 남새밭으로 떨어진다. 고양이 장사는 그만 집어치우게. 들고양이가 많아 귀찮긴 해도 쥐가 없어 태평 세월이었잖아. 요즘엔 하도 고양이 잡는 쥐들이 많아 쥐새끼들이 극성을 부려 국립 묘지까지 파먹는다면 어쩔꼬? 옆방에서 나온 젊은 부부가 아니 꼽다는 듯 노인과 사내를 훑고는 대문 밖으로 나간다. 술 파는 주제에 남 없인 여긴 꼴 좋다. 사내 대정부가 장발이면 좋하지 뒷머리를 말꼬리로 묶은 건 또 뭐야? 옆현인지 정부인진 몰라도 머리꼬리 대머리처럼 팍팍 깎아 가지고 슬랑. 사내가 눈살을 찌푸린다. 서민 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수세 화장실이 아닌 오물을 퍼내는 공중변소잖아. 기름 보일러가 아닌 연탄 사용도 그렇고. 체인은 세상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라 여긴다. 중기내가 상류층이라면 노파내가 서민층이고 중산층은 우리 가족 아닐까? 중산층에서 아래로 굽어보면 목이 불편하고 상류층을 향해 위로 우러러보면 목이 아플 거야. 하지만 인간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꾼다면 나는 당연히 목 아픈 쪽을 선택할 것이야. 노파는 채의 손목을 잡고 뒷곁으로 간다. 뒷곁은 깨끗하다. 동작봉 산자락을 타고 우뚝 선 느티나무, 소나무, 쫄참나무들이 숲을 이루었다.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뒤얽은 담장 안에는 감나무, 사과나무가 있는 조그마한 과수원도 드러난다. 호박덩굴이 무성한 담장 아래는 남새밭이다. 상추와 배추가 청청하다. 60년 만의 무더위라 했는데도 채소를 푸르게 가꾼 건 보통 정성이 아닐 텐데 손끝 여문 정림 여사처럼 노파의 솜씨도 알아줄 만하다. 채인은 정림 여사의 근엄한 얼굴을 상기하자 새삼 힘이 솟는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선 질투 이상은 없잖아. 구시대 여성들이 부렸을 시아쌤은 어떤 건지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남새밭 옆은 양계장이다. 대충 눈어림으로 딸기 스무 마리는 될성 쉽다. 노파는 닭장으로 가서 암탉에 갓 낳은 달걀을 가져와 하나는 제이에게 건네고 하나는 양쪽에 구멍을 내 들이킨다. 마루 귀퉁이엔 달걀이 담긴 바구니가 놓였다. 저녁 식탁은 풍성하다. 묵은지 고등어 조림은 입에 쩍쩍 달라붙고 백김치는 삼삼하고 초고추장에 곁들인 해삼과 멍게는 싱싱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단내가 난다. 쑥 부침개도 별미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채인은 노파에게 재근한다. 왜 저를 초청하셨죠? 할머니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거든요. 엊그제 학원에서 보았잖아. 아니에요. 유치원 놀이터에서 가게 앞에서 학교 등하교 장소에도 소풍길에서도 언제나 할머니는 동화책에 나오는 요술 할멈처럼 제게 도움을 주셨잖습니까? 맞아. 비 온 날이면 내게 우산을 챙겨주었고 가게 앞에서 군침 흘리면 맛있는 걸 사주었으며 도시락도 갖다 주었지. 이걸 보면 죄다 알게 될 게다. 복년한 장롱 안에 든 사진첩을 꺼내 상위에 놓는다. 채인은 무슴증이 인다. 나는 이 사진첩 사람들과 어떤 관계일까? 그렇긴 해도 호기심이 일어 사진첩 끝장을 넘긴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카이젤 수염에 안경을 쓴 신사는 일제 때 전형적인 친일파 모습이다. 나의 주인이시지. 채인은 멍해진다. 할아버지가 아닌 타인이다. 무역을 하셨는데 머리가 비상해
외놈들도 어르신에겐 손해보곤 했단다. 슬아에 육남매를 두었어도 모두 어르신 심벗어 놓은데도 못 따랐어. 육남매라면 당신이 모두 낳을 리는 없을 테고 역시 당신은 첩이군요. 아무리 남남일지라도 첩을 반긴 안방만임은 없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하대한 건 당연하잖아요. 체인은 어르신을 사이에 두고 본처와 첩 사이에 오갔을 시아쌤이 떠올라 눈에 불꽃이 인다. 복녀는 실수한 걸 뉘우친다. 처음 외손녀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고상한 척에도 본바탕을 속일 순 없다. 불꽃 같은 저 눈동자는 영락없는 딸의 모습이다. 딸이 난산한 피부질을 강보에 쌓아 품에 안고 복녀는 어쩌면 내가 겪은 걸 딸이 또 겪어야 하는지 덜덜 떨었다. 복녀는 강나루 주막의 주모 딸이었다. 얼굴이 고와 강나루를 들락거린 한량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할 즈음 16 꽃다운 나이에 어르신 내연의 여자가 되었다. 미모도 미모련이와 총명해 어르신에게 한글도 일어도 깨우쳤다. 어르신의 총애를 받고 남매까지 낳자 아이들을 호적에 올린 것만으로 직성이 풀린 게 아니었다. 본처를 쫓아내고 정실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사남매를 낳고 시부모까지 모신 본처를 밀어내기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다. 우선 시부모에게 잘 보이고 볼 일이었다. 복녀는 어르신을 따라 일본을 드나들며 약과 옷, 그릇을 사다 바치고는 시부모의 한심을 샀다. 음식 솜씨도 좋아 시댁 집안의 기룡사는 발벗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 설자리를 잃은 본처는 목을 맸다. 일본은 어떻게 가셨나요? 어르신을 따라 현해탄을 건넜지. 그 시절이 좋았어. 복녀의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채인은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노파의 화려한 경력에 감탄한다. 정림 여사의 사진첩에서도 볼 수 없던 진풍경들이 속속 드러난다. 말탄 어르신 옆에 양장차림으로 시중드는 모습, 한복을 입고 동경 번화가 거리에서 어르신과 어린 남녀의 나들이 풍경, 기모노 차림으로 일본 사무라이 배우와 찍은 사진 등 나무랄 데 없는 멋쟁이다. 이분은 아드님이신가요? 군모 쓴 군인이 야자수 아래서 웃는 장면이다. 아무렴 씩씩하고 용감한 대안의 대상부였지. 월남선에서 전사해 국립 묘지에 묻혔단다. 이분은 따님인가 보죠? 금태 안경 낀 어르신과 복녀 앞에서 남매가 나란히 앉은 모습이다. 소녀에서 처녀로 자라기까지 딸의 모습을 훑어나가던 제이의 표정이 새파래진다. 나의 외동딸이요 너의 엄마란다. 복녀의 고백이 제이 가슴에 칼이 되어 박힌다. 제이는 예리한 칼로 가슴이 난도질 당한 듯 신음을 토하며 버럭 소리친다. 새빨간 거짓말. 넌 내 딸의 딸, 나의 하나뿐인 외손녀란다. 복녀가 차분히 내뱉는다. 이런 엉터리 좀 봐, 내게 올가미 씌우려고? 채이는 사진첩을 내동댕이 치고도 모자라 벌떡 일어나서 사진첩을 힘껏 내리친다. 복녀는 사진첩이 망가질까봐 온몸으로 쌓아넣으며 외손녀의 발길질을 뿌리친다. 피는 못 속인다. 넌 내 딸과 너무나도 쏙 빼닮았어. 여자의 눈빛이 고양이처럼 광채를 바라고 오뚝한 콧날에 입술은 얇고 화관이 빨렸다. 사진 속의 여자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채인은 울부짖는다. 이런 생별학이라니. 아니야. 난 너 따위들과는 아무런 인연 없는 남남일 뿐이야.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현혹시키지 말아줘. 어미와 딸이 닮은 것처럼 진실한 것이 어딨냐? 넌 이수인 딸이 아니고 오홍자 딸이란다.
오홍사가 너희 딸이란 걸 내가 알 게 뭐야? 난 어제도 그 이름을 몰랐고 오늘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이름이야. 채인은 마루에 있는 달걀을 마구잡이로 던진다. 벽을 향해 던진 달걀이 깨서 그 아래 있는 복녀의 머리에서 목으로 흘러내린다. 갑작스런 달걀 세례를 받고도 복녀는 혼신을 다해 부르짖는다. 화를 못 참는 것도 할매에게 불순한 태도도 꼭 내민걸.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나만의 것이지 내 딸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 채인은 미닫이 창문 방충망도 왁살스레 찢어버린다. 또 하나 알려줄게. 성인은 한시가 아니고 정시란다. 거짓말 마. 어서 온 자매의 정도 때려는 백녀와 할미 같으니. 채인은 복녀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다. 정말이야. 콧대 높은 정림 여사에게 따져보아 내 말이 틀렸는지를. 채인은 귀를 막고 팔딱팔딱 뛰며 악을 쓴다. 내가 여기 온 걸 우리 가족은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어도 난 여기 오지 않은 거야.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내가 불러서 왔잖아. 난 여기 오지도 않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늘 일어난 일은 없었던 거야. 알겠지? 어? 그것이 내겐 생사가 달린 문제야. 채인은 주위를 살피고는 슬그머니 벽돌집을 빠져나온다. 3. 수유리 산장 솔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분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친 달빛이 풀숲에 어룽어룽 무늬를 들이우자 풀벌레들이 기지개 켜며 사상가를 부른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숲길을 걷는다. 서로의 체온에서 감지된 다사로움이 옷깃 사이로 스며든다. 유리창을 통한 달이 알몸으로 끼하는 그들을 비춘다. 훈종은 그들 사이에 바람 한올도 새어나오면 초침이 지나고 분침이 흐르고 시간을 뛰어넘어 세월에 짓눌리고 말 거란 두려움이 인다. 그는 목덜미에 와 닿는 수인의 입김마저도 거두기 위해 입술을 핥는다. 다시 한 차례 사랑의 불꽃을 태우고 나자 충일함이 방 안 가득 번진다. 수인은 달을 우러르며 기도하는 자세가 된다. 오늘이 18의 날이에요. 아버님은 저 달빛이 고운 까닭은 보름달을 뛰어넘은 다음 없는 은총이라 하셨거든요. 훈종은 연인을 깨하는 팔에 힘을 준다. 언제 우리 딸내미를 만나지? 기회를 놓친 안타까움이 훈종의 양미간에 일직선을 긋는다. 부녀끼리 처음 대면인데 먼저 동생들과 어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아무래도 좋아. 난 모든 것을 수용할 테니. 24년이란 횟수를 깡그리 지우기엔 걸림돌이 너무나 많다. 그와 내가 시모를 모시고 딸들과 한둥지 안에 살아가는 게 쉬운 걸까? 미란이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란 중압감도 수인의 머리를 짓누른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멍에를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인내와 끈기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해. 훈종은 다시금 수인을 꽉 껴안는다. 4. 강남동 강인평 변호사의 집은 침묵에 잠겼다. 상가를 찾아온 친인척들은 돌아가고 가족은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 앞에 숨소리조차 죽이며 슬픔을 삼킨다. 회오리 바람이 삼층 거실 유리창을 두드린다. 달빛이 강 변호사와 성의를 비춘다. 사흘 동안 시신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강 변호사의 입술에 거품이 인다. 그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성인은 무릎 꿇은 채 허리를 조아린다. 영혼 혼례식이라니 내가 남의 입김에 휘말리지 아니한다는 것쯤은 잘 알 텐데. 강 변호사의 강직한 성품은 법조계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악을 요구하다니 악과 대결하여 반평생을 지냈는데
나의 전력에 오점을 남길 참이냐? 강 변호사는 목에 맨 넥타이를 푼다. 전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영을 거두어 영원히 저의 가슴에 새겨두려는데 어찌 그게 악인지요? 성희의 생각도 단호하다. 나는 영조의 아비다. 아들이 숨졌으면 아직 혼례식 올리지 못한 아들의 권한대행은 아비가 수행하는 거다. 혼인 전의 약혼녀는 다시 짝을 찾아 얼마든지 행복할 권리를 지닌다. 세태가 달라 며느리가 홀로이면 시아버지가 짝을 구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다. 숨진 목숨을 고의 보내는 것도 산자의 겸손이여 미덕이란다. 저도 그 일을 고의 보내고파 아버님께 간청드립니다. 그의 영혼을 제가 거두어드리지 못한다면 그의 원기는 공중으로 떠돌아다니며 방황할 겁니다. 죽은 자의 원귀가 공중으로 떠돌아다닌다? 만일 그렇더라도 산자의 삶이 죽은 자의 영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나를 더 이상 번뇌에 빠뜨리지 말아다오. 강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성의를 내려본다. 갑자기 장자를 잃은 슬픔이 뇌를 강타한다. 우린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지요. 점점 자랄수록 저는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의 가슴을 통해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은 줄 알았지요. 그이는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의 영혼이라도 거두어드리지 않으면 저도 산 목숨이 아닙니다. 난 허락 못한다.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다. 강 변호사가 성의를 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장래에 그의 며느리로 점짓고 있어서였다. 더욱이 성의의 대부임을 자처했던 것도 수인을 향한 변함없는 연민이었다.